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병,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병이 바로 통증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피부가 찢기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뭐 신경이나 근육 등이 다치게 되면 급성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이 통증의 치료의 골든타임이 단 3개월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이 되면 주변 부위로도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큰 병으로도 악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만성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 만성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지 방법들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의 365 오늘도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 치료에 우수한 성과를 갖고 계신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심영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동안 정말 뭐 셀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만성통증 환자들을 봐오셨을 텐데 네. 이 만성통증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통증이라는 게 이제 점점 놔두면은 스스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심해지니까 네.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모든 게 괴롭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양력을 보셨겠지만 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네.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성형외과 전문인데 이거 이 수술, 이 수술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서 하지정맥류 이제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고 3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리를 잘 고친다 그래서 림프 부정이라고 다리 붓는 게 지금 현재까지도 난치병, 불치병인데요. 그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 중에서 재건 성형외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완치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고칠 수 없는 게 림프 부정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도전을 시작해서 인생 도전을 시작해서 마지막 의사의 인생을 림프 부정을 완벽하게 좀 치료하고 죽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 치료를 접하게 됐어요. 전기 치료를 접하게 되니까 그 림프 부정이 림프 찌꺼기가 고여서 이제 팔다리가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림프 찌꺼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전압이란 개념이 들어가게 됐고 고전압으로 미세전류로 치료를 하니까 림프 찌꺼기가 좋아지더라 했는데 그 실제로 림프 부정이 이렇게 딱딱하고 땡땡하게 부어있던 게 그 고전압 치료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해져요. 그런데 다시 또 고이는 게 문제여서 이제 그것도 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걸 치료, 림프 부정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팠던 데가 확 좋아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도. 그게 벌써 이제 6, 7년 전 얘기예요. 6, 7년 전에. 그래서 아니 성형외과 의사가 무슨 통증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히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남이 하는 걸 흉내낸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창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림프 슬러지라는 개념이 림프 찌꺼기인데 우리 몸엔 혈액이 있어요. 혈액이 이렇게 도는데 보통 3 내지 4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급성 출혈이 되면 쇼크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게 림프액이에요. 림프액이 혈액이 3 내지 4리터인데 림프액은 12리터 이상 15리터까지 돼요. 오. 사람 체계에 따라 틀린데 그러니까 림프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림프예요. 근데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잘 돼서 맑은 물이 형성이 되고 림프의 중요한 기능은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의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배출을 시켜주는 하수구 역할을 하면서 면역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가 더러우면 면역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림프가 깨끗하고 면역이 높으신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질 못하고 걸리지를 않아요. 근데 림프가 지저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내가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는데 여기선 살만하다로 확 증식을 하면 이제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 이제 그런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림프라는 거는 이 우리 피가 혈액순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림프가 가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순환 기능이 있는데 림프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거의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림프 부종이 난치병이 된 것이 그건 어떠한 의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치료를 해도 항상 실패를 하니까 림프 부종은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료법을 한 20가지 정도 제가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늘 주제 통증을 치료하는 전기 자극 치료가 사실은 고전압 미세전류 치료거든요. 네. 그걸로 하면 림프슬러지가 싹 이온분해가 되면서 녹아서 이 워낙 림프 찌꺼기는 이렇게 고이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통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온 분해가 되면서 녹는 원리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이 돼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느 각 가정이나 병원에서 다 쓰이는 치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림프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면역력과도 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 통증 정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새로운 치료법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학박사 심영기 원장님께 오늘 도움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통증,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도 팔다리가 좀 요즘에 아프다. 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이 아픔은 나만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은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바로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씩 살펴볼게요. 이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니까 정말 숫자가 많아요. 10명 중에 1명이 만성통증을 앓고 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10% 정도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아, 통증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해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어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신경이 이상이 있어요. 마치 통증 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게이트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 통증의 원인을 세포는 배터리다.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고 세포는 배터리인데 전기가 없으면 통증이 생기고 전기가 충전되면은 통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구조가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 갖고 전기는 생산이 되면은 오랫동안 보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에요. 그 바깥에 파랗게 보이는 게 거기서 이제 해서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데 50% 이상 방전이 되면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15% 정도 남으면은 세포가 죽거나 혹은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기 생리학적인 그 측면이고요. 전기적으로 통증을 해석하고 치료하는 개념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는 거고 그다음에 진통제. 근데 조금 아플 때는 약한 진통제로 듣는데 점점 오래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거를 처방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은 약물 중독이 돼갖고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완전히 불치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성 통증하고 급성 통증의 그 차이점, 구분점은 이제 학회에서는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네. 급성 통증은 3개월이면 우리 몸에는 자가 치유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를 우리가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쉬면은 급하게 아픈 거나 통증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꼭 약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는 만성 통증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이 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만성통증으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어서 이제 통증 발생이 어떻게 해서 조금 악순환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통증 발생 악순환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메뉴에 그 스트레스라는 게 방사선 치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혹은 외상으로 다쳐서 골절이 있다든지 혹은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보면은 무릎 허리 안 아프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100명 중에 10명 손들을까 그래요. 농사일을 계속하고 그러면 그 반복하니까 거기가 다 마모가 된 거예요. 그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땐 밥맛이 떨어지면서 뭐 식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오고 또 내부에서는 염증이 생기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 염증이 생기거나 박테리아 세균 감염이 되거나 또는 곰팡이균 감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임종하기 직전에 곰팡이균이 아주 번성을 해버려요. 아. 곰팡이균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곰팡이균은 웬만한 면역력으로 다 잡지만 면역이 완전히 극도로 떨어졌을 땐 곰팡이로 다 돌아가세요. 아. 곰팡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곰팡이 없으면 또 우리나라나 이 생활 환경이 부패가 안 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곰팡이가 이제 우리 몸에서 곰팡이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면은 굉장히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 아까 세포에서 얘기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ATP가 전기의 원료거든요. 전기가 생성이 안 되니까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혈관보다도 더 중요한 림프의 미세순환이 방해가 돼요. 그래갖고 이 림프 찌꺼기가 왼쪽에 보시면 림프 찌꺼기가 세포 안과 밖에 꽉 차게 되면은 그것이 처음에 맑은 물처럼 졸졸졸졸 흘러야 되는데 아주 더러운 수채꾼형에 때가 끼는 것처럼 때가 끼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환경이 더러워지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 곰팡이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겨버려요.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돼갖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무서운 게 폐섬유화증이거든요. 숨을 못 쉬어갖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폐렴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섬유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살아남으시면 섬유화로도 오래 고생하시는데 현대의학에서 해결 못하는 게 섬유화 반응을 해결을 못해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전압으로는 이게 치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새로운 거를 제가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사선으로 이 섬유화 얘기에 잠깐 나와서 그런데 45세 되신 분인데 여기 인후에 암이 있어갖고 이걸 다 걷어냈어요.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30번을 했어요. 여기에 돌덩어리 좀 움직여서 고개를 못 돌려요. 제가 만져보니까 완전 돌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은 완전 섬유화가 된 거예요. 림프 찌꺼기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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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갖고 방사선으로 탁버린 거잖아요. 그거 재생 못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40회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지셔서 본인도 깜짝 놀래요.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섬유화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외과 의사들은 특히 섬유화 반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딱 섬유화가 돼버리면 유착이 돼버리니까 장수술하고 나서 유착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섬유화예요. 그래서 아. 그걸 다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걸 풀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재수술하고. 몸에 어쨌든 염증이 고착이 돼서 섬유화가 딱딱하게 됩니다. 굳어서 네. 이제 그 부분으로 어떤 것들이 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를 섬유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딱딱한 동아줄 같은 게 들어가는 딱딱하게. 거죠. 네네네. 만져봐도 섬유화가 오래되면 돌처럼 변해요. 그걸 석회화라고 해서 석회성 건염 같은 건 돌처럼 네. 굳어버려요. 아 네. 그럼 결국에는 석회성 건염도 섬유화의 일종이고 섬유화의 단계 넘어간 가능하다.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내 몸에도 이제 뭐 돌처럼 굳어있는 곳이 있다던가 뭐 이런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염증이 섬유화가 되고 석회화가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배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이게 조금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네, 저도 네, 들을 네. 때마다 신기한데 네. 세포랑 이 통증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이제 노벨 의학상에서 나온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가 충전이 되면 정상적으로 세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 몸엔 세포 종류가 256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세포, 귀세포, 코세포, 뼈세포, 피부세포, 폐세포, 무슨 뭐 다리에 뭐 발톱세포 뭐 이런 식으로 256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충분히 충전이 돼서 세포들이 활성적으로 잘 일을 잘 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상태인데요. 반으로 이게 전기가 빠져버리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15% 이하로 남게 되면은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되면 우리 몸에 네. 좀 이상이 발생한다라는 것 같은데 네. 뒤에 보니까 색깔이 다른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네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세포가 이제 충전이 되면은 아주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 림프 순환이 잘 돼갖고 좋은 영양소를 잘 받아들이고 잘 배설을 하는 게 이제 좋은 거야 노란색이. 근데 왼쪽에 보면은 림프 찌꺼기가 안팎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전기가 방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이 들면은 이게 이제 충전 방전이 잘 되니까 이게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게 다 방전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됐는지 방전이 됐 내가 통증에 네. 들어선 상태인지 아니면 괜찮은 상태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배터리가 만약에 방전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평소 증상이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세포 방전이 한 50%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통증이거든요.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그리고 조금 방전이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승질 나고 막 이러는 게 그분이 기분이 안 좋다. 이 기자가 전기 기자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오늘 기분이 어떠셔? 뭐 기압이 어떠셔? 뭐 이렇게 기자가 다 같이 그 기운이 없다. 네, 기가 전기 기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떨어진 거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수면 불량.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전기가 떨어진 현상으로 저는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 잠이 안 오는 것도. 야,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제대로 뇌세포 활동을 안 하니까 불안하니까 잠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 증상은 256가지 그 세포마다 다 있는 그 특성들이 그 부분이 떨어지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신경이 마비가 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괜히 쓸데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승질 내고 밑에 사람 못 사게 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윗사람한테 치받고 뭐 이런 불화 뭐 자기가 편한 배가 부르면은 남의 거 뭐 타봤는데 배가 고프면 막 뺏어 먹고 싶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뭐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생리불순 뭐 이런 것들이 여성은 건강 지표 가장 중요한 게 생리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생리불순 그다음에 뭐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아,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는 걸 우리 감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너는 여기 아프니까 너 여기 아프게 지금 현재 여기 아프니까 여기 신경 쓰고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서 쉬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받든지 이렇게 해라 하는 경고등이 그 경고등이 빨간불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면은 이제 추락사고 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근로 일자고 하면은 사실 뭐 그냥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다, 증상인 것 같다 하실 수도 있지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짜증이 나고 피로감이 있는 것도 정말 그냥 나와 내 주변을 괴롭히는 너무나도 극심한 정말 통증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지금 통증이 시작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몸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불면증이나 피로, 뭐 변비, 생리불순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고민 한번 만나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 네, 저는 31살이고요. 31세, 네.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다리 골절. 수술을 했는데 네. 걸을 때 이제 발목 있는 쪽이 계속 통증이 있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이런 건 어떻게 그 치료를 좀 하시는지. 골절이 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3달 정도 됐어요. 3개월. 3개월이면 거의 이제 다 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아프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골절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 골절이 돼서 이렇게 뼈를 붙여주게 되면 여기 전기가 없으면 절대 안 붙어요. 그거를 인저리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인저리 포텐셜이 이제 손상 전류가 흐르질 않은 붙지를 않는데 붙긴 붙는데 아직도 걷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제 3개월은 네. 붙었을 거예요.
붙은 다음에 그 바깥에 골막이 있고 골막 위에 힘줄이 지나가고 힘줄 위에 근육이 지나가고 근육 위에 이제 피하지방이 있고 그다음 피부가 있고 그래요. 그 수술을 하면 이제 이걸로 들어가서 뼈를 이렇게 맞춰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 봉합을 해주거든요. 이제 찢어졌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골절이 되면서 유착이 일어나요. 유착 이렇게 가서 다, 이 껌딱지처럼 딱 붙어버리면 이 인대 유착이 있으면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인대가 유착된 증상이에요. 그럼 유착된 거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 주사를 놔주거나 혹은 물리치료를 하거나 따뜻하게 찜질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 하면 물론 그런 기존적인 치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진통제로는 근본 원인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절대로 진통제 처방은 안 하고요. 거기 힘줄이 있는데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는 뼈 자체가 아프진 않아요. 뼈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나 뼈를 싸고 있는 골막에는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골막과 힘줄의 유착이 일어난 걸 풀어주면은 통증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31세 같으면 굉장히 젊으신 축에 속해요. 저는 평균 지금 치료하는 연세가 80세예요. 그래서 90세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느린데 60세 되신 분들은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연계예요. 젊으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31세 됐으면 일단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뜻하게 족욕 같은 거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마사지에서 유착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잘 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병원 가서 단백질 분해 효소로 유착을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 진통제는 드시지 마시고 진통제는 왜 제가 드시지 말라고 그러냐면 전기생리학적으로 저는 충전을 해주고 이온 분해를 해서 치료를 하는 의사인데 진통제는 충전이 아니고 방전을 시키고 뇌에서 못 느끼게 뇌세포에 오는 신호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고 뇌에서만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다. 특히 네. 스테로이드 뼈주사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자주 맞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네. 네, 우선은 이제 다리가 골절이 되셔서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금 통증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뭐 단백질 효소 분해나 아니면 찜질 등을 권유를 하셨으니까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네요. 진통제를 사실 네. 우리가 처방을 많이 받는데 네. 진통제는 근본 치료가 아니고 또 전기자극 치료를 할 때는 찌꺼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방해를 한다. 맞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 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늘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세포를 충전을 하면은 피로감도 사라지고 또 뭐 기운도 좋아지고 이러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 이제 일단은 만성 피로는 이제 이 배터리 방전이 한 30% 정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충전을 시켜주면 굉장히 활기차져요. 그거는 특히 이제 어디를 해보면 아니냐면은 이제 눈 주위를 이 네. 피곤할 땐 눈이 항상 침침해요. 그리고 맞아요. 뻑뻑하고 뻑뻑해요. 침침한데 눈물샘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 주위를 충전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눈이 그 자체로 5분 내로 환해져요. 환해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 젊은 분들은 그 이제 방전 속도가 느려요. 네. 그래서 꽤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진통제를 이제 너무 그 의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진통제 선전을 엄청 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은 지금 현대의학에서 배운 것이 환자가 오면 무언가 약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제대로 진료를 안 했다고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교육 자체가. 근데 저는 일체 약 처방을 안 해요. 약이 무조건, 약은 무조건 독이다. 장기간,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단 예외는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렇게 이제 만성질환, 대사성질환은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약은 2주일 이내에 끊어라.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쫙 설명이 있는데 그 밑에 부작용이 잔뜩 있어요. 부작용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다. 화학 물질이니까. 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약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고 약은 꼭 필요할 때 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아. 제가 그게 철칙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자연식품이나 혹은 뭐 이렇게 건강한 그 몸에 건강을 주는 음식으로 이제 대체하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건 레몬이에요. 레몬은 그 알칼리성 체질로 만드는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걸 즙을 내서 물 2리터에서 타서 그냥 물 대신 드시면 3개월 지나면은 본인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레몬수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모든 암 환자의 99%는 다 산성 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알칼리성으로 바뀌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칼리성으로 건가요? 바뀐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음식으로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음식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거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흡수 안 하고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몬은 한 알 정도 충분하고요. 하루에. 그러나 아니 나는 세 알, 네 알도 신 거 좋아하니까 드셔도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럼 다음 그림과 그래프도 좀 설명해 볼까요? 이게 고전압으로 하면은 이게 빨간 게 음극이고 뭐 파란 게 음극이고 빨간 게 양극이라고 한다 보면은 이 교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3000볼트거든요. 굉장히 높은 볼트로 하니까 고전압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할 때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있잖아요. 네. 핸드폰 충전기는 이 옛날에 이게 있었던 충전기는 이거 완전히 충전되는데 1시간 반 걸리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는 보니까 고속 충전기래요. 맞아요. 그래서 고속 충전기 딱 꽂으니까 이거 완전 충전하는데 뭐 20분이면 된다. 네.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고속 충전기라는 거는 전압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는 250볼트에서 나오는 전압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충전기는 옛날에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보다 열차로 치면 급행열차는 이 전압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빨리 충전이 되는 거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인체에도 여기 보시면은 인체에도 여기다가 220볼트로 충전하려면 하루 종일 꽂고 있어야 돼요. 근데 3000볼트는 굉장히 급속 충전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한번 충전했다고 해갖고 배터리가 네.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요새 전기차 대세잖아요. 전기차 한번 충전하면 잘 때마다 충전해야 되죠.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배터리 떨어지면은 자동차 안 움직이는 거 똑같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 충전 방전은 이제 빨간 선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선인데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충전된 게 방전이 되는데 완전히 충전이 돼서 이제 충분히 충전이 돼서 반복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나가면 세포 자체에서 자가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터리 충전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배터리는 이게 계속해서 배터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굉장히 정교하게 오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됐다고 아무리 그래도 세포 하나를 실험실에서 못 만들어요. 이건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건드리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를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주면서 자가발전이 통증을 돼요. 관리를 하고 면역력도 관리를 하고 네, 그럼 자가발전이 되니까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만들 수는 없지만 세포를 또 가꾸고 발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통증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이 아픔이 정말 만성 통증으로 되면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통증이 되는데 치료를 아마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는 전기 자극 치료라는 조금 더 새로운 치료법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 저희에게 계속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시청자분의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47년생이고요. 47년생이시고, 네. 예. 증상은 뭐냐면요. 그 발꼬락 끝, 양 발꼬락 끝이 막 그 겨울 한 1, 2년 됐습니다. 네. 이게 막 그 시립니다. 시리다. 예, 그리고 손가락 끝도 시리고. 손가락 끝도 시리다. 네.
그게 증상입니다. 아, 증상이고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셨고요. 47년생이시면 그 이제 네. 2년 전부터 손끝이 시리고 발끝이 시린 거는 이제 실제로 차가워서 일이 시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만져보면 온도는 안 떨어졌는데 시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찹니다. 아, 실제로 만져보면 이렇게 차세요. 네. 그러면 수정냉증인데요. 수정냉증인데 실제로 차고 시린 거는 수정냉증인데 이건 뭐냐면 혈액순환이 충분히 끝에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 자체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경화가 될 수, 나이가 들면 동맥은 경화가 돼갖고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시린 거고 이 시린 것이 혈관의 순환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경의 자극 문제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혈관이 가면 신경은 쫓아가는 거고 신경이 가면 혈관은 같이 쫓아가게 돼 있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네. 가는 건데 신경에서 자극을 주면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는 글로무스라는 구조가 있어요. 미세 혈관에서 이제 그 이렇게 바이패스 시켜주는 그런 글로무스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게 점점 나이가 들면은 많이 다쳐버려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정냉증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저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신경 자극하고 이 저리고 시린 거는 어차피 겨울철에 심하고 여름철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날씨가 아니, 따뜻할 때. 여름철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여름철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모든 게 수축이 되니까 이 글로무스 셀이 다 글롬이라고도 하고 그 프랑스 과학자 저기 어쨌든 여기 다 막아버립니다. 미세 순환을 막아버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 여기가 이제 차가워지는 거라서 겨울철은 일단은 보온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젊을 때처럼 돌리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전기 자극 치료를 해서 세포 재생, 신경 재생이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 하지만 가장 그 시린 거를 본인이 보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저렴한 이 치료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료는 아니더라도 자기 몸을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심해지실 거예요. 네, 근본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도 그냥 보온 치료만 계속 하셔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환경에 노출을 적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 원인을 분명히 아시니까 네. 여름철엔 괜찮은데 겨울철 되면 시리고 그건 뭐 추운데 가면 젊은 사람들도 여기 시려요. 그죠? 시리고 저리고 아프거든요. 네. 하얼빈 가보셨어요? 하얼빈 가면은 하얼빈은 빙등제 하는 데인데 거기 굉장히 춥죠. 네. 소변 보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잖아요. 그럼 손발이 다 그러면 시리고 저리죠. 그래서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수정냉증은 치료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궁금한 내용은 선생님 답변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 그 선생님 병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 알려드릴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사실 수정냉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차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무 차가워서 시리다. 네. 뭐 진짜 얼음장 같은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보온을 조금 잘 해주시고 전기자극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정보와 건강상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되고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좀 이어갈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고속 충전기든 충전기든 꽂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하는 것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이제 그 플러그를 꽂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줘야죠. 피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충전기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볼펜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쭉 하고 전기가 들어가요. 아, 네. 그냥 대면? 네. 네. 이렇게 대면에 이렇게 하면 전기가 들어가요. 네. 신기하네요. 네. 얼마나 그 들어갈 때 아픈가요? 들어갈 때 아프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 몸에 일정하게 내가 방전이 됐는데 똑같이 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이제 안 좋을 때는 눈 있는 데가 많이 전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네. 방전돼 있어요. 있으면 눈이
눈이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찌릿한 게 좀 세게 느껴지고 그러면 정상인단 어떠냐? 나는 눈만 이상이 있고 딴 데는 이상 없어. 그러면 이런데 턱 같은 데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난 배불러. 난 전기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세포들이. 근데 여기는 나 배고파. 전기가 너무너무 모자라고 자꾸 땡기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인현상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전인현상. 영어로는 electrotraction이라고 해서 전기를 잡아당기는 힘. 구글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전인현상에서 찌릿하는 통전통이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림 보니까 림프 찌꺼기를 뭐 분해하는 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림프 찌꺼기가 이제 저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에는 림프 찌꺼기가 속을 썩인다. 이게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뭐냐면 림프 순환이 맑은 물로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얘가 여기서 여기 있으면 처음에는 가래침같이 끈적끈적해져요. 근데 나중에는 섬유화가 되고 딱딱해지고 그 급기야는 더 오래되면은 이제 칼시파이 되니까 석회화가 돼 버린다 그래서 딱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자기 아픈데 만져보세요. 그러면 애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지 않을까요? 돌덩어리처럼 딱 굳어 있을까요? 어깨는 듣기... 보통 다 딱딱하지 않나요? 아니요. 안 아픈 사람 부드럽죠. 소프트하고 이렇게 그냥 눌렀을 때 꽉 눌렀을 때 아파요. 그럼 마사지하는 마사지 경락 마사지 딱 하면 딱 만져보면 딱 굳은 자리에서 여기 나쁘시지 하고 딱 누르면 쫙 펴지면서 아야야 소리 나잖아요. 그게 굳는 거거든요. 근데 굳는 가장 큰 원인이 림프 찌꺼기가 차이 있는 거예요. 세포 사이에 그다음에 세포 안에도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면 모든 세포에 생기는 세포간의 그 이 지저분한 쓰레기인데요. 얘가 전기 절연 작용을 해.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해갖고 전선에 피복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나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이게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 환자들은 이게 겹겹이 쌓여있어갖고 딱딱하게 굳어있죠.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면 림프 찌꺼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지껏 계속 얘기한 게 전기도 굉장히 고전압으로 하면 분해가 돼갖고 잘게 이게 깨져서 그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치료 원리이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없고 약물 독성이 없다. 왜 약물하고 제가 그렇게 싸우느냐 하면은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병원을 보통 평균 10군데 들렸다 오세요. 10군데. 해도 안 낫고 해도 안 낫고 이렇게 10군데 들려서 오시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먹는 약이 이 병원에서 받은 약 저 병원에서 받은 약 해갖고 그 받은 약이 그냥 이 컵으로 하나 가득을 먹어요. 그렇게 그거 약은 모든 게 독인데 그 독을 잔뜩 먹다 보니까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낫는 건 없고 더 악화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 진단은 약물 중독 이렇게 진단이 들어가요. 마약성 진통제를 엄청 드시고 오세요. 말도 못하게. 너무 아프시니까. 네. 그럼 그거 먹으면 잠시는 안 아프니까. 그냥 중독 다 돼서 오시는 거. 마약 중독이죠, 뭐. 네. 중국이 저기 나중에 망한 게 다 마약 중독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다음 그림이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충전을 시키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등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갖다 대면, 저기는 안 나오네. 하여튼 손등에다 이렇게 전기 자극기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전기가 들어가요. 그걸 통전통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 전기가 들어가는 곳을 아무데나 그냥 우리 몸에다가 충전을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뭐 되긴 되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 몸의 그 방전되는 속도가 다 세포마다 부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픈 데를 찾아내서 가장 많이 아픈 곳 제일 많이 아픈 곳을 찾아내서 이제 거기에다 충전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거기가 네. 바로 통증 유발점. 맞습니다. 네,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 점하고 실제로 통증을 나타내는 부위하고는 틀린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나무 뿌리 있는데 줄기 있는 데가 거기 유발점인데 거기는 만지거나 건드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실제로 느끼는 건 저 위에 가지 있는 데가 막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유발점을 찾아내서 치료를 잘하는 게 이제 명의. 잘 찾아갖고 잘 치료해주면 그걸 명의라고 그러고요. 이제 엄한 데 치료하면 잘 안 나니까 뭐 이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손 보면은 초록색이 있는 데가 아픈 데인데 이거 아픈 거를 유발시키는 건 저 위에 팔꿈치 있는데 빨간색이 있는 데가 손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아픈 데인데 그 원인은 팔꿈치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기술이고 실력이죠.
이게 이제 통증을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면 사실 뭐 병원을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한의원에 그렇죠. 가야 되는지 내가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정형적으로 뭐 이제 근처에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 클리닉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뭐 한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많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딱안 나면 고옆에 병원 가고 또안 나면 또 고옆에 병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 나면 종합병원 가고 종합병원 가서 또안 나면 대학병원 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약물이 이제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약물 없이 치료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치료를 받으러 한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뭐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많죠. 보통은 통증 통증 환자는. 치료다 이렇게 하면 주위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좀 이제 뭐 했나 하게 되나요?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치료하는 것이 약물 치료예요. 진통제 주고 근유한제 주고 주사 놔주고 스테로이드 뼈 주사 놔주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죠. 전기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반대 치료이기 때문에 말리고 있고 뭐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는 뭐 그런 대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침이나 뜸이나 부항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수술을 권유하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일단 했다 그러면은 우리 전기 자극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최대한도로 보류하시고 전기자극 신경치료로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수술치료를 받는데 수술치료를 받는 거는 급성으로 완전히 신경마비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이런 분들 다 재발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수술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는 전기 치료가 더좀더잘 될 수안 있다. 들어요. 네, 잘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는 지금 조금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좀 보자면 전기 자극 신경 치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통증 유발점도 찾고 뭐 충전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저희 방송을 또 켜신 분들이라면 이 치료가 뭔지 좀 전기 정의를 자극 신경 들어볼까요? 치료란 전기 자극인데 고전압. 보통 1500에서 4000볼트까지 써요. 저희가 고전압을 이용한 전류는 미세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으로 림프 슬러지를 이온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온 분해시킴으로써 세포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이건 완전 새로운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림프 찌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종과 또 이거는 저희에게는 미용적인 느낌으로도 좀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다 림프를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잠시 고민을 또 만나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여보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현재 73세입니다. 네, 73세시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어깨가 열중쇠서고 만세가 전혀 안 돼요. 열중쇠 만세가 안 돼요. 예, 근데 막 거의 8개월 됐어요. 8개월, 네네. 치료는 예. 어떻게 받으셨나요? 한네 군데 다니 통증 클리닉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도 별로 큰 효과는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열중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요. 머리 빗기도 힘들고, 예. 이게 이제 뭐 계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뭐 전화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계통적으로 이제 망가지는 거지 어깨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 유발점을 찾으면 거의 90%가 목 뒤에 요목 뒤에 목턱 튀어나온 뼈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추신경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시면은 지금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승모근에 완전 림프 찌꺼기 꽉차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깨 회전근개 쪽으로도 완전히 이제 지저분하게 완전히 쌓여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삼각근 있는데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어깨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어깨만 딱 보고선 아 요것만 치료해 줘.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여섯 군데 다니셔도 그 부분적으로만 전체의 큰 수분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나무만 치료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우리 전기자극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를 시켜서 근본 치료를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건 뭐냐면 치료할 때 찌릿찌릿 아프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우리는 이게 마약이나 진통제를 안 쓰기 때문에 통증이 금방 없어지진 않아요. 천천히 좋아지는 거죠. 자연 치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전기자극 신경 치료하는 병원이 아직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이제 매주 한 달에 한두 번씩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급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위에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부작용 없는 치료고 그리고 어깨 통증 50견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50견이나 어깨 통증은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그이 치료 질병 분야에 속하고 보통 10회에서 15회 3개월 정도면은 웬만한 건다 잡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지금 6년 7년 동안에 한 5만 케이스 정도 했어요. 예.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근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50견이 오는가요? 아, 그럼요. 네.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이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해져 있고 림프 찌꺼기가 꽉차 있기 때문에 잠깐만 살짝 다쳐도 골다공증도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50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칠순이 되는데 여기저기 저도 의사고 제가 치료를 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저기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기 치료해서 충전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병원을 네다섯 군데 다녀보셔도 좀 차도가 없어서 고민이 있으셨는데, 경추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네, 점, 그 그리고 가능성이 아주 50견에 높죠. 가능성이 있는 점 말씀해 주셨고, 전기자극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3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치료법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네, 통증 치료법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도록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전기자극 신경 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증에 대해서 심영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의 또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분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7894번님의 문자입니다. 60대 여성분이신데 전기자극 치료가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형외과 등의 병원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전기자극 치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뭐 저주파 치료 같은 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뭐 이제 기존에 우리 병원에도 그 기계가 있는데 텐스라는 기계인데요. 텐스라는 기계는 이제 주로 그 220볼트로 사용을 하고 근육을 트위칭 시킨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시켜서 근육통 치료에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이온수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는 건데 그것은 그 기전적으로 한 100년 전부터 쓰던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세포 충전 개념이 아니고 근육 자극의 개념이에요. 근육 자극을 해서 수축과 이완을 시켜갖고 근육통을 풀어주는 정도? 거기서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통 정도를 풀어주는 전기자극 치료는 계속 받아도 어쨌든 그 내부에 있는 깊은 네, 통증은 깊은 치료가 데는 안 도달을 된다는 할 수가 거죠? 없고요. 네, 뭐 전압이 낮아서 도달도 안 하고 치료 목적이 완전 틀려요. 그리고 세포 충전하는 거는 이제 이 고전압 같은 경우는 배에다 대면은 속에 위장, 신장, 그다음에 췌장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뇨발을 주로 많이 당뇨발로 발이 썩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재생을 시키는데 혈당이 떨어져요. 툭툭툭툭. 그래서 이 췌장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한10 내지 15cm까지 깊이 들어가서 소화기
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 생리불순 이런 거 참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겉파장과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파장과 네, 네. 이 전력의 차이가 있는 완전 것. 완전 차이 나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좀... 겉으로 수박 겉핥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기존 병원에 있는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심연기 원장님과 함께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기 자극 치료와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께 조금 끝으로 한마디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 네. 뭐 이제 어떤 거든지 뭐 모든 것이 한 가지 치료로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왜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현대 의학에서는 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 그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또 그러한 치료가 현대 의학에서 쭉 해오던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이 약물 중독으로 이끄는 경향이 많다는 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전기 충전요법, 세포 충전요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약물 부작용 없이 세포 자체가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일종의 그 물리치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세포를 충전시켜준다는 개념은 아마도 굉장히 새로운 통증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잘 안 듣는다. 그랬을 때 한번 뭐 시도해보고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통증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매주 주말 오전 8시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